여러분 안녕하세요. 감귤밭이네 귤어방 귤어멍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원의 꽃 마사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산모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를 추가로 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를 해서 받아본 만큼 기본 서비스로 나오는 게 더 괜찮은지 추가로 한 마사지가 더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한전 마사지 이외에 산후 마사지 이외에 샴푸 서비스 1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구입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8회로 진행되고요. 서비스로 산후 마사지 2회가 있기 때문에 총 10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소하는 날, 퇴소하는 날, 그리고 일요일 두 번을 제외한 10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씩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특별한 이슈가 갑자기 하나 생겨서 마사지가 살짝 변경이 됐었어요. 갑자기 기본 마사지를 조리원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하게 돼서 기본 서비스를 안 받고 다이아몬드에서 한 단계 더 윗단계로 해서 받았어요. 리턴 케어를 받았는데 그거는 몇 회를 주시는 4회 기본 서비스 소모하고 남아있는 잔여 마사지 4회를 한 등급 올린 거죠. 네네. 그렇죠. 아,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는 9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턴 케어 같은 경우는 11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이아몬드에서 추가적으로 팩 관리가 들어가요. 하체나 상체를 선택해주면 거기에다가 팩을 관리해주는데 저는 지금 4회 모두 하체 받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팩을 바르고 온열기구를 하고 있으면 땀이 진짜 많이 나요. 하체에. 그래서 이제 부종도 빠지면서 셀룰라이트 관리도 되고 스크럽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고 나면은 각질 제거도 되면서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세 단계를 다 해보셨어요. 기본 뭐야? 서비스랑 다이아몬드 패키지랑 그 다음에 뭐 리턴 케어까지 들어가 있는 패키지랑 세 단계를 하셨었는데 각각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산전 3회에 대한 느낌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산전은 아무래도 임신하고 있는 중이라서 되게 약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처음에 있었는데 평소에 그냥 타이 마사지 이런 거 받는 느낌처럼 잘 꾹꾹 눌러주시더라고요. 배가 좀 나와 있는 상태라서 허리랑 이런 데 통증이 좀 많이 있었는데 허리나 이런 데가 진짜 시원했고 처음에 받았을 때 제가 너무 나른나른해가지고 거의 받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잤고 기본 서비스의 산후 마사지 같은 경우는 50분으로 진행되는데 오일을 바르고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옆으로 누워서보다 누워서 받거나 정면에서 받는 게 좀 더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나 리턴 케어를 받았을 때는 온열 기능이 추가되면서 땀이 진짜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찜질방 갔다 온 느낌. 그래서 더 개운하고 다이아몬드랑 리턴이랑 차이점은 리턴 같은 경우는 이제 팩 관리를 하면서 배에 온열기구를 놔줘요. 배가 너무 따뜻해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배를 따뜻하게 하니까 오로가 더 잘 나오는 느낌이고 온열 기능이 있어서 땀을 빼니까 체중도 좀 빨리 주는 느낌? 막상 우리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낫고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갔었잖아요. 이 가격 대비에 정말로 추천할 그런 부분인 건지 처음에 상담 받았을 때 당시에 생각은 언제 또 이렇게 마사지를 맨날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쵸. 있어서 이번에 받을 때 좋은 거 받자 기본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조금 좋은 거 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여유가 되면은 더 좋은 걸로 할걸 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론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진짜 산후조리가 잘 돼야 아기도 잘 볼 수 있고 추후에 뭐 아기 낳을 때도 온전한 몸으로 낳을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조리원 마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개개인의 선택이겠지만은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산후조리원마다 마사지 하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옳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상담하실 때 충분하게 상담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출산 후에 마사지 받으시라는 거. 확실히 마사지 받으니까 붓기가 빨리 빠져요. 빨리 빠지지. 그렇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귤밭이네. (1전에는) 온열 그런 거를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산후에는 그게 상관이 없나요? 출산하고 나서
뭔가 아랫배가 계속 약간 찬 느낌이 있어서 이제 소독 받으러 갔을 때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뭐 냉찜질이든 온찜질이든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임신했을 때는 아기가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뜨거운 거는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네. 산 후에는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뭐 온찜질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마사지 받을 때 알몸으로 받기 때문에 전신 콜라가 다 벗은 상태에서 일회용 팬티가 구비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받고 마사지 받고 나서는 이제 팬티랑 패드는 버리고 원래 제가 입었던 옷을 입고 그러고 옵니다. 출산 이후에는 모유를 위한 유선 발달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통증도 많이 커지고 근데 엎드린 자세를 하면은 눌리니까 더 아프지 않을까. 혹시나 마사지 샵 패드 보면은 얼굴 뚫려 있듯이 혹시 뭐 네. 가슴 부분 오 그래요? 네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뚫려 있는 줄 알고 머리 부분은 그렇게 뚫려 있고 가슴 부분은 폼롤러 같이 생긴 그런 동그랗게 생긴 베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가슴 위아래로 받쳐줍니다. 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안 눌리게? 네 안 눌리게.